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1155번째 강의로 형제와 친구, 녹급격, 논근록월급, 비경격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역 강의, 주역 강의, 이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격국을 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비경급제에 대해 가지고 이 근록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록격 같은 경우, 양인격 같은 경우, 을급격 이런 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어떤 그 뭐야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록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에서 봤을 때 월지에 아주 그 자기하고 똑같은 비견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월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를 근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지가 아니고 일지에다가 비견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비견록이 오래 지속된다. 정말에서 이 남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관직에서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되면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 지속한다. 정년 퇴임까지도 하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보직을 받아가지고 몇 년 더 일하다가 물러나는, 남들이 다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물러나는 어떤 이러한 그 상당히 그 긴 어떤 직장 생활에 틈을 지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지에다가 비견을 낳는 경우, 이때는 이제 녹을 낳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밥그릇을 계속 챙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지에다가 녹이 있는 자리,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짚습니다. 시지에다가 비견을 낳았다, 녹을 낳았다 이렇게 되면은 말년에 복이 있다. 말년에 복이라는 것은 나와 자식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말년의 복을 우리가 가리켜서 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록과 절록과 귀록, 월, 일, 시, 요 3주에 이 3지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절록이 되든지 근록이 되든지 귀록이 되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이 월지에 그 급제를 만약에 낳았다 이렇게 되면은, 비견이 아니고 급제를 낳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월급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에다가 급제를 낳았다 해서 월급격이다 이라는데, 이 근록격과 월급격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월급격이나 근록격이나 양인격, 이거 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비견과 급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이 본성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한계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격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일간이 양이냐 양간이냐 음간이냐의 차이입니다. 양간 음간의 차이인데 일간이 양인적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아니 일간이 양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양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간이 양이다 이라면은 급제가 있는 경우 양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간이 음간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월급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인이나 월급이나 같은 의미인데, 급제가 있으면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일간이 양간이냐 이럴 때는 양인으로 보고 음간이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월급으로 본다. 이 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뭐 월급이나 양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칭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녹급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정말에서 월급이나 뭐 양인이나 뭐 안 그러면은 근록이나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녹급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녹이란 거는 비견을 말하니까 급은 급제를 말하는 격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용신으로 우리가 월지에서 우리가 격국을 잡으면은 월지에서 역시 용신을 잡습니다.
격국으로서 용신을 잡게 되는데, 격국 그 자체를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을지에서 격국과 용신을 같이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설사, 을지에서 격국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비겁이 경우에 가지고, 이 을지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녹급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용신으로는 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격국으로는 취하는데, 용신으로까지는 비겁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 탈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재관하고의 문제가, 재하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이 결정을 하는데, 이그뭐 용신을 뭘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는 재성이냐, 안 그러면 정편관이냐, 식상이냐, 인성이냐, 이 중에서 용신을 잡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견급제는 제외시킨다. 이 점을 우리가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녹급격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용신을 잡으면은 정관이나 안 그러면은 뭐 드물게는 편관 칠살도 용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약에 용신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귀명사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이 내년 비견급제를 정관이 그대로 이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정관을 용신을 잡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귀명이다, 이렇게 명이 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관이 만약에 이 천간에 투간이 됐다. 그리고 지지에다가 착간을 할수 있었다. 약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고립무원의 상태 같으면은 이게 조력이 돼야 되는데 약하지 않고 천간이 투간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복이 더 크다. 발복의 규모나 볼륨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에서 인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재성과 인성이 이런 경우에서 아니면 이 강한 비겁의 기세가 있다 한 경우에도 이게 정관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이 약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 고립무원이, 정관이 만약에 고립무원이 돼 가지고 이런 고립무원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고관무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관에다가 무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 자리하지 않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등장해 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정관을 도와줘야만이 이때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때는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잘 찾아봐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운을 만나면은 재성이 정관을 생조를 해줍니다. 재성이 정관을 생조해주고, 또 인성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역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인성이 들어와 버리면은 일간의 기운을 슬기를 해주는 식상을 제어를 또 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간을 조립을 해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육신이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재와 그 다음째 인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관이, 뭐냐, 재인이 원래 싸움을 잘 하는데 둘이 붙으면 싸우는데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관상을 도와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상수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성과 인성이 안 싸우고 힘을 합심해가지고, 야, 저 관을 도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관을 도와주는 상황.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상수작용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게 발복의 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이 약한 비겁이 왕성한, 걸룩격의 비겁이 왕성한 이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최고다. 그리고 녹급격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재운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재성을 만나는 순간에 항상 궁극쟁제의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급격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재성 혼자서는 용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신을 취하기도 전에 궁극쟁제가 돼가지고 분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먹혀내라고 정신이 넘쳐있기 때문에 재성은 혼자서 용신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재성을 보디가 돼줄 수 있는
이 식신상관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동행을 해주면은 재성이 용신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식상에 있어가지고 재성이 만약에 식상과 재성이 만약에 사주에서 무겁다. 기세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일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너무 많이 소모를 시키니까. 이렇게 돼서 이때는 인성운이 최고로 반갑다. 그 다음째는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죄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반가운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식상하고 재성이 반대로 가볍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식상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운이 좋고 재성운은 또이 재성을 생조를 해주기 때문에 반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식상과 재성이 강하냐 안 그러면 식상과 재성이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운의 성격이 달라진다. 호운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녹극격이라는 것은 강한 비겁의 세력이 사주를 그냥 휘어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재성이 멀쩡하기 위해 가지고는 재성과 합화작용이 일어나면은 이 비견급제들로부터 겁탈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합화작용이 있어 가지고 성격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생조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빼어난 수기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급, 위재, 우위, 수기 이렇게 해서 최고의 격국을 지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녹극적인 경우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이게 칠살이라는 존재, 칠살 편관이라는 존재인데 기세가 강한 칠살을 용신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일반적으로 칠살을 용신으로 활용하는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간인 신광이 일간이 먼저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칠살이 들어오려면은 일간이 약해 가지고 칠살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죽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마땅하고 그 다음째 칠살이 약해서가 안 됩니다. 칠살은 반드시 착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칠살이 작용을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칠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신이 제극할 수 있는 옆에서 적당하게 제어해 줄수 있는 식신이 식상이 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칠살을 용신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칠살은 부담이 굉장히 오는 그런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주에서 재성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합재 합살이 됐다. 그래서 재하고 합해가지고 칠살하고 합해가지고 합살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칠살을 제어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칠살을 제거하는 경우 칠살이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에서 제가 칠살하고 합을 이루는 경우 이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귀격이다. 오히려 흉이 길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녹극기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일간의 기세를 너무 많이 설기를 당한다. 이렇게 기본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극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용신으로 되어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반가운, 아주 귀한 어떤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운명을 지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기로 본다. 뛰어난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강한 비겁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안정과 평탄함과 발복을 얻을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봄철에서 이 목의 경우는 식상을 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목생화에서 목화통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혜가 뛰어나고 지극히 영명하다. 이렇게 보고 일간이 가을철 금인데 이 식상을 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상청의 총명함이 하늘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잉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자질을 지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겨울 수인 경우에는 식상을 용신으로 사는 경우, 그러면은 수생목이 되어버리면은 수목청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맑고 푸르른 그런 상태에서 어떤 수와 목이 상생을 하기 때문에 천하의 귀한 인재로 보기 때문에 식상을 용신으로, 녹겁객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쓸 때에 유리한 점이 많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